안녕하세요. 킥나바입니다. 킥나바의 파워 리뷰 시간입니다. 파워 리뷰는요, 킥나바가 새로 출시된 골프 용품을 쳐가지고 그 클럽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얼마 멀리 가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신제품은요, 핑에서 출시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명칭에서, 벌써 이름에서 보이죠? 이게 자신의 장르를 넘어서서 남의 장르까지, 혹은 남의 영역까지, 아이언이 유틸의 영역까지, 아니면은 이제 유틸이 아이언의 영역까지 많이 포함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이렇게 딱 벗겨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양을 보고 얼핏 보면은요, 꼭 그 롱아이언이나 아니면 그 예전부터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드라이빙 아이언의 느낌 아니야?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이제 디자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아이언의 외형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보면 거의 뭐 영락 없는 아이언인데요, 어드레스 하려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뒤쪽으로 상당히 공간이 많이 넓게 나왔는데, 알아보니 요 속이 이제 비어있는 중공 구조라고 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중공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요, 이쪽에서 그 페이스면 쪽에서 반발력을 좀 높여주려고, 그 다음 구조를 뒤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유틸이나 우드에 있죠, 중심을, 무게중심을 뒤에다가 많이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로, 아, 얘는 이제 낮은 로프트에서도 볼을 많이 띄우고 최대 반발력을 가지기 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4번 크로스오버인데요, 요거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클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클럽이에요. 3번 아이언 보면은 이 정도의 길이고요. 이거는 핑 크로스오버 4번. 요거는 일반적인 길이의 3번 유틸리티. 딱 보면은, 어? 3번 아이언보다 좀 길어? 아, 그러면 3번, 4번 아이언의 비거리는 내야 되고, 그리고 유틸리티보다는 좀 짧아? 아무래도 그러면 조작성은 좀 편하죠. 근데 요 위치에 포진한 이유는요, 이 크로스오버는 요 롱아이언 쪽과 그 다음에 3, 4, 5번 유틸리티 쪽에 성향을 다 가지고 있겠다는 의도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이언의 형상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우드나 유틸 쪽이 아직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 우드 유틸 못 친다라고 골프 짧게 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멀리 보내고 싶을 때는 아마 크로스오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설명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치면서 클럽의 비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크로스오버로 최대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크로스오버가요, 뭐 이렇게 무작정 멀리 보내기 위한만을 그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대치로 쳐서 이 클럽이 주는 나의 실수에 대한 보상 있죠. 이렇게 관용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 4개 정도 한번 쳐볼게요. 처음에 뭐 68.7 볼스피드, 그 다음에 15.8도, 딱 적당한 발사각 나오고, 3700 백스핀 걸렸어요. 괜찮네요. 246m. 두 번째, 나왔는데요, 67볼스피드 나왔어요. 그리고 탄도 조금 낮아져서 14.5 정도의 발사가, 근데 스핀양이, 백스핀양이 5500으로 이게 땅 없이 공만 들어가니까 스핀양이 상당하네요. 왜 아이언에서 볼 수 있는 스핀양이거든요. 세 번째, 68.8의 볼스피드 나오고요, 발사가 16도 가까이 높이 나오면서 백스핀 양이 상당해요. 왜 아이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한 개만 더 쳐볼게요. 스핀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T
티샷의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세게 쳐봤는데요. 볼 스피드 올라가요. 70까지 올라가고 비슷한 또 발사가 보여주네요. 16도. 그리고 백스핀은 여전히 그 아이언의 백스핀 느낌 있잖아요. 잘 걸려요. 백스핀이 기가 막히게 걸려요. 4000 거리 250m. 그럼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거리나 취향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뭐 3번 아이언과 3번 UT를 한번 쳐서 한 두 개 정도씩 쳐서 비교해 볼게요. 먼저 3번 아이언, 요거는 제 클럽이에요. 스틸 딱 넘어오니까 조금 무겁기는 한데 오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14도 이하의 발사각이 나오고 낮은 탄도로 좀 날아가죠. 66.8 풀스피드 비슷한데 살짝 밑에. 그리고 백스핀은 뭐 아이언이니까 4000 딱 찍혔습니다. 한 개만 더. 아이 뒤딱 났어요 아이언. 이건 뒤딱 났으니까 한 개만 더 다시. 아이언은 이런 느낌. 7번 치면 66 위아래 제가 볼스피드가 나오네요. 딱 그렇게 나오고 15도 발사가. 그리고 역시 아이언만큼은 딱 백스핀 걸렸네요. 이렇게 3번 아이언이었고요. 또 비슷한 거리를 공략할 때 이제 3번 유틸이 있죠. 이 클럽은요 제 클럽이 아니라서 샤프트가 제가 쓰기엔 좀 약한데 그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두 개 정도. 길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한테 70km 스피드가 편하게 나오는데 15도 발사각에 탄도가 조금 높아요 얘는 지금. 그리고 백스핀이 좀 많이 걸렸네요 이번에. 70볼 스피드에 16.7의 발사가. 다음 4700의 백스핀이 걸렸네요. 거리는 보면 얼핏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총 세 가지를 클럽을 쳐보니까 아 이게 크로스오버가 거리는 거리대로 유틸이나 345번 유틸의 거리를 확보하면서 아이언만큼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네요. 이게 딱 어드레스시의 느낌도 그래요. 아이언의 형상을 많이 닮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저기 아직 우드 유틸을 드라이버 티샷을 하고 나서 거리가 많이 나왔을 때 우드 유틸을 잡을 환경이 생기잖아요. 러프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한 라이 이제 환경에서 치셔야 되는데 그 우드 유틸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크로스오버가 딱일 것 같아요. 거리대로도 확보가 되고 아이언의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여기까지 시타를 마칠게요. 일단 시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타를 마치고요. 이렇게 클럽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면 크로스오버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클럽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필요한 클럽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크로스오버는 일단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롱아이언이나 아니면 유틸리티에 딱 거리를 메꿔줄 만한 거리적인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제가 쳐도 제 3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 그리고 유틸과는 비슷한 거리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딱 비거리는 거기에다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는 거리도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냐면은 아마 좀 유틸이나 우드를 치기 위해 불편한 환경이 있죠. 내가 이제 그린 공략을 해야 되는데 티샷 이후에 뭐 티샷 실수가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페어웨이를 못 지켰을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풀이 길어서 우드나 유틸을 못 잡을 때 그때 이제 크로스오버가 딱 빛을 발하게 되네요. 혹은 그 어드레스시 보여지는 느낌도 많이 중요한데 내가 아직 그 둥그스름한 우드나 유틸 계열이 부담스럽다. 나 아직 아이언이 많이 편해요 할 때 또한 크로스오버가 딱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이언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는데 왜 우드 잡고 언젠가 그 많이 굴려봐가지고 이게 탑볼이 나서 굴려서 우드만 잡으면 벌써 그 예전의 악몽이 막 떠오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크로스오버가 딱 제격일 것 같아요. 어드레스 감이 치는 순간에 솔직히 칠 때의 타감은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우드나 유틸의 타감과도 많이 흡사한데 어드레스 시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저에게 주는 거는 아이언 잡고 치는 느낌이 많이 강해서 그래서 많이 편했어요. 뭐 요렇게 제가 이제 오늘의 파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킹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